안녕하세요. 필모크 강의를 듣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지금부터 The Brain and Space에 대한 영상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눈이 어떻게 물체를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물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 빛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눈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뇌에 있는 뉴런이 시각적 반응을 어떻게 보내는 과정에 있는 그런 뉴런의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수용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광수용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수용체란 망막에 있는 빛에 민감한 감각세포입니다. 빛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데 신경 자극을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해석한 뒤 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작동 원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뉴런의 기본 구조와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뉴런은 소말, 덴틸테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은 정보 처리 단위이며 정보 흐름의 바람은 덴틸스트에서 소말 쪽으로 갑니다.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과 연결되며, 시냅스는 덴트리스트에서 덴트리스트까지, 엑손에서 엑스까지, 또는 엑손에서 덴트리스트까지 송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덴트리테스 사이의 시냅스나 엑손 사이의 시냅스는 이 등급의 범위를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엑손과 덴트리테스 사이의 시냅스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하나의 뉴런이 활동 종이를 방사할 때, 그 액션 포텐셜은 엑손을 따라 내려갑니다. 시냅스 이전에 다른 뉴런과 함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작동 전인의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작은 분자의 방출로 끝나는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은 시냅스의 엑손에서 방출되어 한 뉴런의 축과 다음 뉴런의 수지상 사이의 작은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분자는 시냅스의 덴드리테스 쪽과 결합합니다. 수용기 분자는 수신 뉴런의 이온 채널을 열거나 닫게 합니다. 이온 통로의 여부에 따라 계피 여부, 나트륨, 칼륨 등의 통행이 허용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 전기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이 분자가 양성이면 excitatory synapse라고들 하며 음성이면 inhibitory synapse라고 합니다. inhibitory synapse는 신호에 신호를 뒤집는 수단이며 뉴런이 입력과 반대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에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아드레날린, 글루타민, 사면, 가바와 같은 몇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입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은 종종 하나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시 뉴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션 포텐셜은 덴드리테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말 축에서 액션 포텐셜을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일종의 결정이 내려지고, 액션 포텐셜은 그 뉴런의 모든 액손을 따라 내려가고, 그 과정은 뉴런이 다른 뉴런과 형성하는 과정이 모든 시냅스에서 반복됩니다. 요약하자면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의 정보 묶음으로부터 입력을 수집하여 다른 뉴런의 정보 묶음, 이걸 다발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출력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정보가 수집되고 흥미로운 새로운 답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